어디에서 오셨어? 여기 세류동이요. 누구누구 모실 거예요? 저랑요? 제가 좋아하는 남자? 몇 살이세요? 39이요. 개띠예요? 개띠. 나랑 동갑이네? 아, 그러세요? 연예인이시네? 갑자기 개명, 개명. 남자친구 몇 살? 82년. 동갑이에요? 네네. 결혼 안 했었어요? 지금 이혼 서류 냈어요. 왜 이렇게 시집 일찍 갔어요? 늦게 갔다고 생각했는데. 아니야. 아니에요? 너무 빨리 갔나? 40 넘어서 갔어요. 40이나요? 너 팔자가 세잖아? 네. 네. 사진 좀 보여주세요. 아, 네. 나 미안한데 같이 사는 거 반대예요. 아, 이 사람이요? 응. 아, 뭐 손이 떨리네. 같이 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? 아니요, 아니요. 그 옆에는 제가 아니에요. 아, 그러네요? 누구예요? 유부남이요. 근데 유부남을 왜 봐요? 그냥 제가 십몇 년 동안 좋아했어? 너무 좋아했어. 본인 성향은 사냥 남잔데 이분은 여자분. 여자. 아, 이 여자분이요? 아, 남자분이요? 응. 남자잖아요? 아, 맞아. 여자야? 여자로 살아본 적 있어요? 아니요. 근데 이분은 안 그래. 조근조근. 네, 맞아요. 말도 잘 받아주고. 그래서 좋아? 네, 그래서 좋아. 반대합니다. 왜요? 이분은 가정 깰 사람이 아닌데? 깨겠대? 아니요, 그런 건 바라지 않아요.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? 그냥 연락만 가끔씩. 왜 그래야 돼요? 네,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어쨌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네. 굳이 그 가정을 왜 파고 들어가려고 혹시나 걸리기라도 해갖고 이 가정이 파탄나면 누구 책임인데? 그 죄를 누가 다 받아야 돼? 제가 받는 거. 그럼요. 내 게 아니라서 자꾸 가는 거예요. 그런 거 같아요. 응. 이 사람이 내 거여서 성향이 그래. 아, 저거 내 거 내가 한번 가져봐야 돼. 안 잡혀서. 화가 나요. 아. 그래서 그래요. 잡힐 수 있는 사람도 못 돼요. 안 돼요? 이 사람 너무 보더라. 본인의 범위지. 네, 성향만 남자면 뭐해. 네, 맞아요. 응? 이 사람 완전 영이에요.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다니고. 영 분이시네. 남자가 여우가 별로 없는데. 여우 같아요. 가슴 아프잖아. 왜 이런 가슴 아픈 사랑을 해요.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. 잊어보려고 했는데. 친구로서 지내고 싶어서. 연락이 그렇다고 너 사랑해 이렇게 하고 연락 오진 않을 텐데. 그러진 않아요. 지금 연락 안 하고 있어요. 연락이 또 오길 기다린다? 네. 안부전화? 미안해요. 이분이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이야. 그렇구나. 몰라요? 알고 있어요. 그래도 좋아요. 좋아. 어떡하면 좋아. 한번 제대로 확 잡아봐야 자팔팔이를 할 텐데. 에이. 성향이 되게 못돼서 그래. 놀 때는 좀 놀 줄을 알아야 되는데. 그게 못된 거군요. 그럼요. 이제 알았어요. 보내줄 때는 빨리빨리하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딱 보내줘야 되는데. 아, 저거 내 거여야 되는데. 네네네, 맞아요. 그 이기적인 것 때문에. 아, 이기적인. 내가 나를 자꾸 깎아먹고 있잖아요. 너무 괴로워요. 그래서 한 번이라도 뭐 보고 싶고. 네네. 안 했으면 좋겠는데. 한 번만. 연락이 끊긴 지 좀 된 것 같은데. 한 3, 4개월 됐어요. 그쵸? 네. 올해는 연락 오기는 좀 힘들어요. 제가 해도요? 안 받을까요?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. 안 받는. 이분 딴 여자 또 있는데. 대단하다. 알아요 혹시? 느낀 적 있어요? 아니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알아요. 여자를 좋아하는. 지금 빠져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. 아,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. 근데 지금 당장은 연락 오기가 힘들어. 나쁜 사람이네. 빨리 와봤자 앞으로 한 4, 5개월? 4, 5개월이요? 연락이 오게 되면. 혼내주고 싶어. 절 배신해서. 근데요. 그런 마음을 먹으면 못 태어나요. 그러신 분들이 종종 있어. 종종 있는데 네. 그러면 나중에 꼭 당해. 아, 다시요? 제가? 너 꼭 다짐하면 내가 너 찾을 거야 이러죠? 네. 안 와요. 아, 어떡해. 나 그런 분들을 몇 명 봤거든? 아... 그런 마음 먹으면 절대 안 와.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? 그냥 좀 좋으니까. 아, 좋은 마음. 좋은 마음. 아, 좋은 마음.
나는 그냥 잊었으면 좋겠어요. 미안하지만 힘들어. 힘들어요? 다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. 네. 네네. 아까워 내가 봤을 때 어? 성격만 좀 세다 뿐이지. 네. 마음 여리고 네. 남한테 퍼주는 거 좋아하고. 네, 좋아요. 응? 얼굴도 그 정도면 괜찮은데 왜 그래요? 왜 그러고 살아? 쟤랑은 잘 안... 악연이니까 그렇겠지. 둘이 만나는 사람 절대 못 살아요, 이혼해야지. 아, 살 생각은 없어요. 응. 성격이 안 맞아.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도. 그러니까 전혀 반대잖아. 못 살아요. 뭐 밖에 나가고 이런 거보단 집에서 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겠지만 이분은 밖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살아? 제 속이 썩겠죠. 응.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예요. 아, 힘들었어요. 본인만 봐야 되는데 집 와이프가 있는 것도 힘든데 한 명만 보는 건 두 명이 더 있어.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꾸밀 거 다 꾸미고 다녀야 되고 응?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다녀야 되고 응? 여자한테 끼도 많고 어머. 그런 사람은 왜 굳이 제가 2천을 뺏겼거든요. 그거 봐, 이 사람은 선생님이 엄청 예뻐요. 그래서 소송을 할까 하는 게 낫겠다. 해서 받아낼까. 그죠? 이런 사람들은 해도 돼요. 그래서 그때는 고민이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좋아서 이거는 끝내고 이제 어. 근데 좋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. 네네. 네. 그런 거 끝내요. 끝내요. 소송하면서부터는 얘랑 이제 끝인 거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이 기회에 끝냈으면 좋겠어. 그죠? 소송하게 되면 아예 못 보는 거죠. 기다리지 말아요. 기다리지 마요. 어차피 본인한테 돈도 안 주고 돌아오지도 않아. 미안해.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야. 아니죠? 내가 사진 보기 전부터 그랬잖아. 반대한다고. 아, 예, 맞아요. 말씀해 주셨어요. 그런데는 이유가 있어요. 무당 입에서 나갈 때 네. 좋은 말들은 안 맞을 수 있는데 네, 네. 나쁜 말들은 맞아요. 아, 그럼 그렇죠. 거의 대부분 그래. 그럼 굳이 부정문에 들어가지 말라. 그러시죠? 뭐 장사 같은 거예요? 이 사람이요? 본인? 전 지금 놀고 있어요. 왜 놀아요? 애기 때문에. 애기가 6살밖에 안 됐거든요. 그럼 돈 누가 줘? 아직은 전 남편. 애기 때문에. 그거를 주고 있으니까. 네. 그 돈을 뜯겼어, 얘한테? 아니요, 빚을 내서. 개인 파산을 해야 돼요. 미쳤어. 카드 깍이 지금. 재작년. 네. 삼재 때 그랬구나. 네. 맞아요. 왜 그랬어요? 어쩔 수 없어요, 삼재는. 개인 파산을 할 수 있을지. 직업이 없는데 파산은 못 할 텐데. 아, 회생은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요. 나이가 너무 어려서 파산 못해요. 못해요? 그럼요. 나이가 어린데 파산을 어떻게 해줘? 회생 해야지. 네 회생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. 직업을 구해야 되네요. 아, 파산은 어렵다. 파산은 힘들어요 지금. 회생 쪽으로. 나이가 몇 살이? 6살? 6살. 양띠? 네. 얘기를 왜 맡았어요 근데? 제가 못 넣겠더라. 내 거는 엄청 챙겨. 예, 예. 본인이요. 아, 저요? 맞아요. 맞아요. 아우, 내 거는 엄청 챙겨. 또 남의 거는 또 관심도 없는데. 관심 없어요. 내 거는 그냥 빠져들어. 내 거만. 얘는 내 거 안 돼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빨리 저기 하시고, 얘한테 돈 어느 소송해서 받아가지고, 통장으로 다 줬죠? 예, 네, 통장. 기록 있으니까. 통장. 근데 오래 걸릴 거예요. 쉽게 안 줄 거예요. 독한 놈. 이제 그럼 그래야지. 나 네 마누라한테 찾아간다 해야죠. 한번 찾아갔어요, 제가. 근데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. 둘이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충분히. 돈 달라고? 돈 달라고. 둘이 알아서 하래? 둘이 알아서 하래요. 우와.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은 걸? 혼자. 사이 그렇게 안 좋지 않아요. 근데 그 여자도 불쌍해. 세잖아요. 여자 팔자가 되게 세잖아. 얼굴 보면 못 느껴요? 아니, 세다고 느껴요. 저보다 더 센 것 같은데. 세요. 그러니까 힘으로는 엄청 센 여자. 저는 힘으로 되게 약해요. 약해요. 힘으로 되게 약해. 겉모습만 센데 이 여자는 힘으로 센 여자. 아, 제가 당할 수 없겠네요. 그래도 하는 게 낫다. 이 사람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? 핸드폰 팔아요. 핸드폰 대리점. 대리점에 있을 거 아니에요? 네네. 본인이 해? 그러니까 사장은 있고 바지 사장처럼 이렇게 그 맡아서. 압류 넣어도 되잖아요, 통장. 아, 압류 넣어도 되는구나. 그럼요. 월급통장 압류 계좌번호 알아요? 계좌번호는 몰라요. 통장 압류 할 수 있어요.
그래서 내가 나한테 못 받더라도 거기서 돈 못 꺼내쓰게. 못 꺼내쓰게. 어,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런 식으로 해갖고, 끝내. 아닌 사람은 빨리빨리. 쓰레기는 빨리빨리 치워버리고, 먼지는 치워버리는 게 낫겠죠? 쓰레기죠. 그래서 나는 빨리빨리 정리하고, 주씨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. 가서 장사를 해도 장사를 해도 잘할 사람인데. 남자 상대는 게 좀 편하거든요. 세다는 있잖아, 얼굴이. 뭐 마시는 쪽이 날까요? 아니면 먹는 쪽이 날까요? 먹는 거 잘 못하잖아. 맞아요. 요리를 못해요. 그럼 마시는 걸 해야지. 마시는 거. 아, 그럼요. 아, 네.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. 장사 해먹어야 돼. 아, 제가. 못해도 수장사를 포장마차를 해놓으면 돼. 아, 괜찮아요. 그쪽은 괜찮으니까.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다른 거 뭐 궁금한 건 없으세요? 네, 다 여쭤봤어요. 속 시원하셨어? 네네네. 감사합니다. 미안해요. 좋은 소리 못 해줘서. 아니에요. 좋은 얘기 조금만 아니라고. 기다려보세요 하겠는데 입에서 안 나가. 난 거짓말 못해요. 아닌 거 아니라고 말씀해주시는 거. 아니면 안 되고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냥 성향이 그래서. 그게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어요. 네.